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 가냐면 이제 조선이야 조선 됐죠? 82페이지. 자 이제 조선으로 갈게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어, 건국과정 됐죠? 자 건국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시험 잘안 나오거든? 그리고 이거 앞에서도 고려 말이도 좀 했던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뭐만 좀 체크하시면 되냐면 건국과정만 보시면 돼요 순서. 그래서 어딜 보면 되냐면 날개단 지금 날개단에 있는 걸 내가 띄운 거거든 82페이지 나랑 같은 거 보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그룹이 정권을 잡잖아 그리고 나면 이제 가장 큰 문제 두 개가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린 전식과를 어떻게 할 거냐 전식과 대척 아니 이쪽에다 쓸까요 그냥 전식과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불평등 문제지. 이런 여러 가지 비리 문제들. 그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망가져 버린 고려라는 왕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요걸 놓고 정적 실권을 이성계 그룹이 잡고 나면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둘로 나눠어져요 되죠? 그래서 한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좀더 보수적인 그룹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수적인 쪽에선 전시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데 전시과 잘못된 게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은 어~ 시정을 해야 한다 됐죠 그래서 전시과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조금 문제만 해결하자 이런 얘기예요 됐죠 문제가 되는 부분 원래 전시과가 문제는 아니었잖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물란해졌으니까 그렇지. 네. 그럼 두 번째. 고려라는 왕조도 아니 그럼 뭐 왕조를 어떻게 할 거야? 신하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왕한테 잘 조언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인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개혁적 성향이 강한 그룹이 있어요.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또 생각한 게좀 다른 거지. 그래서 전시가 완전히 없애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고려왕조도 없애야 한다. 됐죠? 그래서 이 개혁적 그룹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전부 국유화 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개구수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권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 그게 좀 과격하죠. 그 다음에 고려는 이미 끝났다. 야, 그래서 세수는 세부대에 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세방조 개창으로 가야 한다. 됐죠.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금 더 과격한 그룹이죠. 그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혁명파 사대부 또는 급진파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고려 왕조 내에서 그리고 전시과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좀 개정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더 보수적 그룹, 요 그룹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온건파 사대부라 그래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눠진 거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혁명파 사대부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조준 이런 인물이고 그다음에 온건파 사대부라고 할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이색 뭐 이런 인물이죠. 됐죠? 그런데 이성계 그룹이랑 결탁한 게요 혁명파 사대부 정도전 그룹이잖아. 근데 이들이 소수파예요. 소수 여기가 다수파야.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계와 결탁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소수파이기 때문에 정수 부담이 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제 돈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겠다야. 아주 불법적인 것만 좀 해결하고. 대신에 지금부터 고려란 배에선 내린다야. 그리고 세배를 준비했으니 세배로 갈아타라. 만약 이것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 타협 없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 제도를 먼저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과전법은 여러분 이거 요기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조선공개에서는 뭐가 심에 나온다? 무조건 요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건국 여러분 어느 나라나 건국하고 제도를 만들잖아요. 이게 되게 상식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1년이지만 채 1년 차이가 안 나요. 채. 그런데 토지 제도를 먼저 바꾸고 건국으로 갔잖아. 까과됐죠 그러니까 전식 나중에 그래서 공부해 를 보시면 과전법과 전식과 되게 비슷해. 그런데 뭐 비슷해도 좀, 어, 좀 헷갈리는데, 그럴 수 있거든? 그 되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진짜가 비슷해. 그래서 과전법이라는 건 조선 태조 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려 말 공영 때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직 아직 공부안 됐잖아, 그지? 근데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가 아니라 전식과의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한 거예요, 보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공부해 보시면 둘이 비슷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할 테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과정법 이렇게 써 있잖아. 과정법의 그 분배의 기본이 뭐냐면 전연직 관리야. 그럼 생각해 보면 좀 있으면 조선 건국으로 갈 건데 그럼 여기에 생각해 봐요. 전직 관리의 대부분은 누굴까? 전직 관리. 거기는 그렇지. 권문세족도 잔뜩 포함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보수적 개혁이지. 그게 맞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개혁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경제는 양보할게. 당신들의 경제 기득권 인정해 줄 테니까 세양조개 창으로 가자. 이해됐죠? 그래서 조선만 요게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나머지는 건국 이후에 국호재정 한양천들고 다 태종하는 건데 요건 가볍게.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나라가 없거든. 자, 됐죠? 끝!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양천도 뭐 이런거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로 갑시다 83자 지금부터 조선사 괴관이에요 괴관 괴간. 조선왕조 500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쵸 지금 이제 이제부터 우리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얘기로 갈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좀 세워 볼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아무리 입문반이지만 그게 좀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흰 종이에 쓸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 제가 암기량을 줄이자 줄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좀 먼저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구분을 해드리잖아. 얘가 시간의 가장 큰 기둥들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디테일은 뭐좀못 외우고 나중에 외운다치더라도 아니 뭐가 최소한의 틀은 있어야 거기다 나중에 스토리를 갖다 붙이건 뭘 기억하건 뭔가를 할거 아니야 그죠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우리가 조선을 볼때 됐죠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500년 얘기하잖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딱 다섯 덩어리 할 거야 그러니까 정은대사의 시간의 가장 기본 기준은 뭐라고요 100년 100년 됐죠 그리고 그 100년에 이제 기준이 되는 구강들을 세울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틀이고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뒤에 단원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15세기. 자 15세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5세기 그러면 훈구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선의 건국자들, 그러니까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예들이고, 이들이 바로 뭐라냐면 조선의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요. 통치 체제. 그래서 15세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후에 500년을 가게 될이 왕조에 가장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기본 틀을 만드는 똘똘한 다섯 명의 국왕에 대한 이야기야. 응. 되죠?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태조, 태종, 세조, 세조, 성종, 태태, 세세, 성. 일단 15세기 그러면 15니까 이렇게 5, 5, 5딱 다섯 명만할 거야. 실제로 모든 구강 쓴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정종도 날렸고 그 다음에 문종, 단종, 예종 날린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강들만. 됐죠? 자, 시작합니다. 하나씩. 자, 태조는 일단 태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도전이 중요해요. 3봉 정도 전. 여러분, 이성계는 진짜 쿨한 장수야.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좀 약해요. 그리고 정치적 야욕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쿨한 장수야. 그죠? 그래서 이성계 옆에서 끊임없이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게 무학대사고. 조선이란 세 왕조의 구체적 설계자가 정도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학교에서 뭐라고 보냐면, 누가 뭐래도 조선은 누구의 작품이야? 정도전의 작품이야. 됐죠. 그래서 태조에서 누가 중요하다? 정도전 되죠. 자, 두 번째, 태종. 태종은 어, 일단 이제 크게 그, 그, 그 성격만 좀 규정할게요. 진짜 왕권 강화의 아이콘이야. 엄청난 왕권 강화. 그 여기에 컨셉이 딱 누구랑 똑같냐면, 신문왕, 광종, 태종이 딱 똑같은 캐릭터요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에 대한 사냥을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됐죠? 엄청난 왕권 강화. 그리고 그 왕권 강화의 대표가 육조직계제예요. 근데 이 육조직계제는 이제 잠시 후에 구강편에 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태종과 정도전은 함께 갈수 없어. 그러니까 정도전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정도전이 꿈꿨던 세 왕조 조선은 바로 재상 중심의 나라예요. 재상 중심의 정치. 물론 왕조국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왕조국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국왕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고려를 봐봐. 진짜 성군도 있고, 정체를 잘하는 국왕도 있지만, 한인 애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우리는 계속 그 나라를 온 나라와 온이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그냥 그운빨에 맡기는 거야. 그냥 왕이 똑똑하고 성군이 태어나기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전의 생각은 뭐냐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한 나라의 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공직사회에서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그리고 실제로 가장 높은 관직의 절정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의 검증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야. 됐죠? 그래서 정도전이 꿈꿨던 선생은 재상중심의 정치. 그래서 그 재상이 민본, 백성들을 보면서 정치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세왕조야. 됐죠? 정도전이 꿈꿨던 세왕조 조선이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갈수 없어? 방금 전에 내가 태종 이방원 얘기했지만 요렇게 둘은 함께 갈수 없는 거야. 태종은 이 나라의 중심은 무조건 구강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왕전을 통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왕권 강화의 아이콘. 자, 두 번째. 그의 아들 세종이에요. 세종은 유교 정체의 실현이야. 유교 정체의 실현. 자 그러니까 태종이 왕권 강화라면 세종은 뭐라고요? 유교 정치죠. 아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이야? 역사 반복되잖아. 무슨 느낌이야? 고려 아니야 고려. 고려 태종. 자 그리고 광종 때 왕권 강화. 성종 때 유교 정치 실현. 기억나요? 왕권 강화 유교 정치. 됐지? 왕권 강화 유교 정치. 근데 조선은 뭐가 다르냐면 이거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세조 때, 세조 때 다시 왕권강. 세조는 태종의 대시야. 그 다음에 성종 때 다시 유교정치의 실현. 성종은 세종의 대시야. 그래서 왕권강과 그러니까 왕권강은 유교정치, 왕권강은 유교정치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성종 같은 묘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성종이 등장하면, 그러니까 경국대전의 편찬의 완성. 그래서 고려 문물제도의 기본틀이 만들어진 거야. 공국 1 0 0주년을 맞아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사회가 끝나고 중기 사회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16세기 갑니다. 자, 16세기는, 여러분 15세기가 똘똘한 5명의 국왕이 500년 왕조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16세기 조선은 아픈 조선이에요. 됐죠? 일단, 스타트부터가 불길하거든? 시, 자기 누구야? 연상군이야.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폭군. 됐죠? 27명의 국왕 중에 물론 뭐연성군보다더 최악의 평가를 받는 국왕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종묘에 위패가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묘를 못 받은 거야. 이게 뭐냐면 세자때 이름이에요. 세자때. 그러니까 왕이라고 최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그냥 그대로 봅시다. 16세기 스타트가 누구야? 연산군 17세기 스타트가 누구야? 광해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반복되지?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세기는요. 뭐 복근은 아닌데, 이 사람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연산군 혼자 사화가 두 번이거든요. 한 번만 일어나도 대단한데, 근데 숙종은 혼자 황국이 세 번이에요. 제가 좀 과장해서 과하게 얘기하면 거의 진짜 성격 파탄자야 됐죠. 네, 그래서 혼자 황국만 세 번,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아침 다르고 밤 다른 사람이야.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친구 중에도 뭐 그런 친구들 없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있다가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갑자기 확 꼭지 도는 애들 있잖아요.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할수 있어? 뭐, 이거 뭐 만나본 적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운 좋네요. 그런 애들 있는데 무서운 애들 있어요? 오빠 오빠 요즘에 나왜 이렇게 입맛이 좋지 나좀 살찐 것 같지 않아 뭐? 근데 신발 이거 살쪘다고 그랬잖아. 또난 아무생각 없이 뭐좀 음, 그런 것같아뭐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표정 확 바뀌는 사람 있잖아. 뭐막 이런 애참 있잖아. 어? 덜덜덜. 그만할게요. 여러분 성격 못 바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힘으로. 성격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도 못 바꾼 그 성격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이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골라 쓰는 거지 바꿔 쓸 수는 없어요. 그만할게요. 숙종.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숙종. 여러분 나오는 김에 16 스타트, 17 스타트, 18 스타트 그냥 같이 얘기한 거예요. 자, 시작게요 자, 16세기는 이렇게 돼요. 자, 사화. 선비들이 화를 당한 거야. 선비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는 16세기 일로 갈 거야. 사화로 시작해서, 보세요. 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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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화. 사화라서 네 번이다. 외우기도 좋다. 그지 자, 그리고 뭐로 끝난다? 외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6세기는 100년 내내 선비들이 피를 계속 흘릴 거야. 사화로 시작해서 외란으로 끝나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또 임진나는 진짜 공교롭게 이게 조선 건국 딱 200주년이야. 조선 건국이 1392년이잖아. 근데 임진왜란은 정말 공교롭게도 진짜 딱 100주년입니다. 1592년. 4월에 나라가 망할 뻔하지.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사화로 시작해서 왜란으로 끝나요. 자, 주요 구강들 위치만 좀 세워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연산군 때 모사와 갑자사와 혼자사와 두 번이야. 두 번째. 자, 중종 때는 누가 중요하냐면 중종 때는 중종이 아니라 조광조가 중요해요 중종 조광조 조광조 중종 됐지? 중종 조광조 조광조 중종 jjjjjjjjjj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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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어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됐죠? 네 그래서 중종 조광조 그 조광조의 개혁 정치 그래서 심승이가 여러 가지를 모순이 깊어질 때거든 근데 이 젊은 관리 젊은 학자 조광조의 개혁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요. 그래서 조광조와 그의 제자들이 아주 기묘한 사건으로 죽임을 당해요. 이걸 뭐라 그다나 기묘사 됐죠. 자, 그리고 명종이에요. 여러분, 명종은 어떤 왕이냐면, 아픈 조선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막 폭발할 때야.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명종 때 일사사화예요. 외척들끼리에서 대윤대 소윤 되죠. 그렇죠? 일단 가볍게 자, 그리고 이제 선조 때뭐라고요 왜란. 그래서 나라 망할 뻔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16세기 국왕 한 번만 해볼게요. 15세기는 태태, 세세, 성. 16세기 뭐로 시작한다고? 북군, 그래서 연산군, 됐죠 연산군, 그리고 조선 최초의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을 몰아내는, 그러니까 왕을 몰아내고 세왕을 세웠다야. 그래서 그게 중종반정이에요. 중종반정, 그 중종은 이제 누굴 기억한다? 조광조.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가 계획을시작하다가 그의 제자들과 대거 죽임을 당하는데, 김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아픈 조선의 대표, 명종. 됐죠? 그리고 명종이 죽고, 선조. 선조 때는 외란. 그래서 사월에 시작해서 뭐로 끝나? 외란으로 끝나요. 끝. 17세기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한데, 17세기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보셔야 돼. 첫 번째는, 대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사림의 정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조선을 공부할 때 처음에 사실 붕당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붕당이 솔직히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이 가성비는 좀 떨어져. 그러니까 처음에 좀어 조금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공부량에 비해서 이게 출제율은 좀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막 나올 때마다 막 너무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붕당은 시험에 출제되는 꼭지가 딱네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붕당이 뭐이 붕당 정치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당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국민의 힘뭐 또는 민주당 이렇게 정당이 있잖아요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거기에다가 어 사실 오늘날의 정당이라는 건 정파적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권획득을 위해서 모여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학풍이 들어와요. 그래서 같은 스승의 같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정파적 성격이 학파적 성격이 융합이 돼요. 그게, 그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까탈맞긴 한데 어쨌건 그래서 이 사림의 정치를 뭐라고 다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출제 꼭지가 딱네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만 좀 이렇게 좀한 다음에 좀 반복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제대로 된걸 풀어 그리고 제가 딱 출제 꼭지를 딱 정리해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기출 을제좀 제대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럼 알게 돼아 이게 물어보는 게딱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딱네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교까지 포함해서 외교 빼면 세 개야 그래서 그딱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그러고 나면 또 별거 없어요. 됐죠? 자 시작할게요. 자 17세기는 뭐로 갈 거냐면 붕당정치. 잘 들어. 항상 붕당정치라는 건 집권당이 중요한 거야. 누가 여당이냐. 오늘날 우리가 현재 지금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이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집권여당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자두 번째 갑니다. 대외자대외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호란 때 정말 세상의 중심인 중화와 소중화가 둘다 엄청 헤매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권력의 공백 속에서 동북아에서 안 그래도 외란전에 이미 여러 가지 태풍의 눈으로서 이미 경계 대상이었던 누루아치가 나머지 여진족의 부족들을 다 통합하면서 만주 전체를 통일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만주가 엄청 큰 땅이야. 만주가 우리가 뭐 말할 때뭐 만주가 무슨 바로 위에 뭐 고기 뭐 어? 사람들 뭐 엄청 추울 것 같은데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만약 진짜 큰 땅이에요. 자 그래서 1616년 자 누르와치가 다시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르 때 금나라를 배웠잖아. 고르 때 금이 있잖아. 왜냐하면 이게 여진족이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똑같이 금을 세운 거야. 그래서 앞에 금이랑 구별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근데 사료에는 여러분 그냥 대금 뭐 이렇게 그냥 나와요. 대자는 쓸데없이 붙이는 거야. 명나라도 대명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나라도 대원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원래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게 하나냐 한, 한 우리 민족의 한 중국의 그 한나라 한자 말고 우리도 뭐라 그래 대한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국호가 뭐야? 어?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 아니야? 대한민국. 원래 한국이란 말은 없는 거야. 한국이 뭐야, 한국이? 여러분 헌법 조문이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야. 한국은 언제부터 쓰던 말이냐면 1965년 일본이 그 한국에 그 대자 들어가는 거 있죠. 큰 대자. 이거 일본이들이 엄청 싫어하거든. 어? 남이 쓰든가 말든가 왜 지랄이냐, 그죠? 미친 놈들이야. 우리도 일왕을 저도 수업할 때 그냥 제가 일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1왕은 천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1왕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천왕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걔네들은 진짜 걔네들이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럼, 그럼 불렀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의 천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걔네들의 천왕이지 됐죠? 그냥 고유 명칭 아니야 우리도 대한이 보유 명칭이잖아. 근데 일본 새끼들이 엄청 싫어해. 그래서 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할때 있잖아. 어? 박정이랑 일본이.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제 얘네들이 대처 들어가는 거 싫어하니까. 원래 대로 올게요. 자, 근데 그 여덟 번째들 아 홍타이즈가 예. 형들을 누르고 황제에 올라요. 자, 그리고 1636년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청. 됐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했던 신흥, 강호, 후금, 청과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가 누구야? 명. 됐죠? 그러니까 이 후금과 이명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선이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고. 원래부터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명과의 오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음진년에도 왜란 때 우리가 사실 명들한테 크게 도움을 받았잖아 근데 세상이 바뀐 거야 후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북아시아의 패자가 등장했죠 그럼 이제 조선은 어게할 거야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게 1 7세기의또 나의 축이에요 대외관계 됐죠 그래서 다시 1 7세기는두 개로 갈 거야 하나는 뭐라고요? 집권 여당이 누구냐? 또 하나는 뭐로 갈 거라고요? 어, 후금. 그러니까 청과 명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잡을 거냐? 됐죠. 오케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광해군. 여러분, 광해군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아니, 잘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 나오네. 근데 아무래도 그 요즘에 이제 세계사적 분위기도 그렇고, 어, 그래서. 광해가 또 시험에 나올 때가 된것 같아요. 됐죠 그렇죠? 역사는 진짜 반복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꺾였잖아요. 미국이 꺾인 건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겠지. 그리고 예전처럼 밑빨안 먹혀요. 미국이 뭐 세계를 다 정리정돈하고. 사실 근데 미국이 늙어랬던건 아니야. 근데 요한몇십 년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또 하나의 강자가 무너지면서 거의 원톱으로. 근데 또 세계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완전히 통제를 못 해요. 여러분들 뭐 뉴스나 보셨지만 어, 소위 말하는 굉장히 많은 친미적인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중립적 스탠스를 이미 취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사우디의 빈살만, 빈살만, 그 빈살만이 운영하는 축구팀으로 손흥민이 갈수 있겠던데? 요즘에 그 기사 많이 나더라고요. 어? 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저도 뭐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가끔 봐요. 음. 그 빈살만이 그 뉴캐슬이라는 EPL에 갖고 있잖아. 아, 어, 그래서 거기 이번에 3인가 했어. 그래서 챔피언스 스도 가고. 그래서 뭐 손흥민 들어간다라는 뭐 지금 받는 돈에 뭐 세배. 뭐 이상의 돈을 주고 뭐그 기사들 요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어차피 뭐 케인이나 손흥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건 아, 그빈 살만 그 미국 대통령에 가서 뭐막 부탁하고 석유 증산해 달라 그냥 지리잖아 그리고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는 뭐거든. 거거든. 근데 사우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그냥 중국의 위안화를 받기로 했잖아요.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지. 사실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견제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인도를 사실 미국이 많이 지원하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인도가 진짜 또말안 듣죠. 그렇죠? 어쨌건 이제는 미국 미 미국이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아, 굉장히 힘들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역사는 반복되죠. 자 그래서 이때 광해는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딱 양다리를 걸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중한 중립외교, 실리적 중립외교 이렇게 부르죠. 자, 요때 집권당이 누구냐면 북인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좀 보세요. 여기 이제 붕당을 조금만 정리하면 선조 때 이건 나중에 뒤가서뒤에서 다시 할게요. 선조 때 사림이 집권하면서 이제 사림이 정치에 시작 돼 이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놓고 정당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동인 그리고 또 하나가 서인 이렇게 동서로 나눠줘요 자 그리고 나서 정열인 모반사건과 정철의 건조의 문제 때문에 다시 북인 대 남인으로 동인은 나눠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남인이 집권하고 사실은 외란이 터지는 거야 근데 외란때 광해와 함께 분조를 이끌고 의병활동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북인이야 그래서 외란이 끝나고 나면 북인 정권이 탄생해요. 근데 북인 정권이 상황에서 선조가 죽어요. 그래서 광해관왕이 막 즉위할 때는 북인 정권이에요. 자, 저좀 보세요. 그러면 선조 때 여러분 붕당은 총몇 개가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퇴장이야. 그럼 말안 듣고 있었던 거지. 붕당 몇 개가 된 거야? 세 개지. 왜냐하면 동인이 둘로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붕당은 북인, 남인, 서인. 그러니까 17세기는 집권당이 이렇게 세 정당이 로테이션으로 돌 거예요. 자, 첫 번째 스타트가 누구야? 북인 정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여러 가지 이제 전후 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회를 좀 안정시켜 가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그러나 의리 명분론을 중시했던 이게 살림 전체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중립외교는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준 부모의 나라와 같은 명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랑캐 새끼들이랑 짝짝꿍한 거지. 패륜하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저버린. 그래서 왕이라 할수 없다. 그래서 또한 번의 반정 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인조 반정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광해는 이 인조 반정으로 광해와 부기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배다른 동생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자이 사람이 바로 인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주도한 게 누구냐면 서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남인이 참여했던 거야. 그럼 인조는 누가 세웠어? 서인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인조 때는 무슨 정권? 서인 정권이에요. 근데 서인의 외교적 스탠스는 뭐냐면 친명 배금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다리 걸쳤다.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이 놈이 바로 부류자, 패류나라는 게 사실 인조반종의 명분이었잖아. 그래서 광해를 조선했잖아, 북인이랑.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서인 입장에선 외교적 스탠스는 한 방향으로 정해져 버린 거야.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친명, 배금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명나라와 더 친하고, 금을 배척한. 그럼 금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터지는 게 뭐야? 호란이에요. 그래서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여기까지죠?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뒤에 외란 가면 얘기하겠지만, 외란은, 외란으로 진짜 이 나라가 숙대밭이 되거든요? 근데 왜라는 7년짜리 전쟁이야 근데 특히 병자호라는 사실은 주전대 주하루 나눠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론이 주전으로 흐르면서 바로 청태종이 쳐들어와요. 병자호란이 터지는데 실제로 이게 1년짜리 전쟁인데 우리가 너무 쪽팔리니까 1년짜리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게 진짜 이거 두 달짜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두달 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조선은 이때 사실 한번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조가 삼전도의 구욕을 당하죠. 삼배구고두라는 됐랬죠 근데 더 어이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쟁은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전쟁 나온 전쟁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끝나지 않은 게 그리고 나서 1644년에 진짜 10년도 안 돼서. 8년 있다가 명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청나라가 대륙의 주인이 된 거야. 그러면, 물론 이제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러면 북인과 광의 판단이 맞았잖아. 왜냐하면 청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고 명은 청나라를 대적하기 어렵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백성이 살아야 의리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두 두 갈등 문제 우리가 너무 깊숙이 개입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이없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정책적인 걸 많이 보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최소한 정책은 잘못될 수 있지만 뭐 책임은 줘야 될거 아니야? 야. 절대 책임 안 줘요. 그래서 인조의 첫째 아들 소윤세자는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의 둘째 아들 청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똘똘 뭉친 효종이 즉위해. 그러면서 자 서인들이 호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인이 계속 집권해. 그리고 집권 이데올로기로 삼는 게 북벌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북은 누구야? 청. 우리가 호란 때 당한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명분이 복수 설치예요. 그래서 누구를 정벌한다? 청을 정벌한다.라는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온 거야. 되죠? 지금이래도 곧 전쟁 날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그래서 다른 붕당의 정치적 진출을 막고 그리고 독재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효종 때 서인의 북벌론이야. 되죠? 자 이러다가 효종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현종이 즉위하는데 현종 때 이제 이슈 체인지가 이루어져. 이때는 이제 뭐가 이슈가 되냐면 어저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종의 딱 즉위년에 터지는 거야. 현종의 즉위년에 효종이 죽었거든? 근데 인조에 계비가 있어요. 그래서 자이대비 조대비라고. 근데 자이대비 조대비가 당시에 살아있었거든? 근데 이 조대비가 효종의 죽음에 상복을 몇년 입을 거냐. 됐죠? 근데 왕의 공식상은 앞에서 제가 살짝 얘기하지 않았나? 3년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서인에 송시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인조의 원래 큰아들이 소현세자라고 있었는데 소연세자는 죽고 둘째 아들 봉림대군이 왕이 오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잖아. 차남. 그러니까 예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추어서 1년만 상복을 입어도 된다. 약식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남인들이 여기에 발끈한 거야. 아니, 망한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여러분, 그,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안 드렸나?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 저좀 봐, 괜찮아? 이게 또낮 시간에 수업하니까. 장자순환 500년이야. 실제로 조선의 국왕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왕들이 다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 아니, 시작부터 그랬잖아. 시작부터. 여기 셋째 아들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여기 다섯째 아들이잖아 여기 셋째 아들이고 여기 둘째 아들 아니야 여기는 따질 수도 없어 여기는 왕의 계보에도 밀려있는 사람이야 예종의 아들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의경세자는 왕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경세자로 만약에 왕이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 위에 월산대군이라고 형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월산대군만 따져도 둘째 아들이고 여기는 왕이 계승 삼순이었어 장조가어어 장자가 여기 어? 오히려 여러분 연산군이 장자였던 거 아세요? 조선의 29명의 국왕 중에 여러분 이름 떠올리는 유명한 왕은 다 장자가 아니야 큰아들이 아니야 조선은 500년 동안에 장자로서 딱 적통으로서 왕을 계승한 큰아들은 딱 7명밖에 없어 연산군이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연산군은 초기에 왕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사람이야 광해랑은 달라 광해는 여러 가지 그 도전 세력도 많았고 왕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될 거냐 말 거냐 정말 긴박하게 왕에 오른 사람이고 원래 정세 소생의 아들도 아니고 원래 공빈 김씨의 아들이고 연산군이랑은 달라 연산군이란 말로 딱 진짜 적통이죠 그것도 큰 아들 그죠 원래 기대로 그 당연히 3년 상인데 근데 소인이 1년 상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대부가 이런 예법이 어딨어 아니 자의 대비 조 대비가 서인세제의 죽음에 이미 상복을 3년 입었는데 뭘또 입히냐.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둘이 붙은 거야. 자, 결론 갑니다. 서인 이겨요. 이 이게 1차 예송, 기 예송이야. 그래서 그냥 1년 복만 입습니다. 됐죠? 자, 라운드 2 갈게요. 15년 있다가 유사사건이 터지는데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 현종의 어머니였던 인선대비가 죽어요. 인선왕. 후 근데 아까 여기 기억나요, 할머니? 어? 자이대비, 조대비 기억나? 저 할머니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라운드 2. 자, 그래서 가빈 예송. 이번에는 자이대비, 데뷔, 조대비가 그러니까 며느리인 거죠. 아까는 아들이고. 물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야. 개모니까. 됐죠? 네, 원래 개비잖아, 개비.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죽음에 대해서 성부 몇 년을 볼 거냐. 그래서 이번에는 남인들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기년에 이런 생각하면 마치 왕을 서자취급했잖아 망극한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최소한 1년 입어야 된다. 그랬더니 서인들이 뭐라고 러냐면 아니 지난번에 아들 때도 1년인데 뭘 1년이요. 그래서 서인들은 그냥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 얘기 한 거예요. 됐죠? 라운드 2. 자 이번엔 누가 이기냐? 남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남인의 기념설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예송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가볍게만 지금 이게 전체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송은 일단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상복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들이 얘기하거든 이건 역사 왜곡이고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효종과 현종의 왕이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야 그러니까 장자다, 장자가 아니다, 얘를 한 단계 낮춰야 된다. 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사실은 너왕될 사람 아니었잖아. 근데 여러 가지 상소에서 너왕된거 아니냐? 사실은 이, 이게 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됐죠? 그 왕의 정통성 인정 못 받는 거죠. 그 다음, 근데 실제로 서인의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잖아. 아니, 진짜 똘똘하고 만약에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천전에서 회의를 아침 국무회의 때 회의라는데 신하들이 말이나 꺼낼 수 있었겠냐 무서워서 그렇죠 만약에 태종이었다고 상해봐 어 당신 다섯째 아들이잖아요 이, 이 말이나 꺼낼 수 있었겠냐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건 뭐야 현종을 얼마나 왕으로 인정하냐 그래서 이차예송때 남인이 승리한 건 이제 다시 효종과 현종의 왕이 정통성을 인정받은 거야. 그러니까 현종의 왕권이 안정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죠? 자, 그래서 2차 예송이 남인 이기고요. 실제로는 현종이 이긴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오래 못 가요. 조금 이따 현종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어린아들 16세 숙종이 왕이 오릅니다. 여러분, 숙종은요. 제가 지금 18세기에 내려놨는데 실제로 숙종은 제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29명의 국왕 중에 재위기간이두 번째로 길어. 46년이야. 46년. 됐죠? 여기까지. 계속. 자, 그 다음 18세기로 갑니다. 자, 18세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방금 보셨던 예송을 거치면서 이 붕당간의 싸움이 좀 격해져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국왕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 문제에 개입하겠다야. 그래서 왕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무당평평하게, 붕당을 고르등용하겠다 라는 탕평이라는 걸 제안해요. 근데 실제로는 무당평평하지 못해요. 됐죠? 숙종은, 아까 숙종이 잠깐 했는데, 숙종은 하나의 꽃이잖아? 그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한번 꼬라지가 보기 싫잖아? 그러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무당평평하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등용을 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라도좀 들어주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숙종 때편당적 조처를 해요. 이 편당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붕당의 치우친 정치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게 영조랑은 또 달라. 영조는 영조도 치우치거든. 영조는 완전 노론이야. 영조는 그냥 노론이랑만 정치.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탕평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노론만. 근데 속종은 그것도 아니야. 이 마음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어제는 얘가 좋았는데, 오늘 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옷싹다 벗겨야 끝나. 그 다음에 다른 정당을 100%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황국이라는게 뭐냐면, 급격히 국면이 전환된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전까지에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민주정책 일 때도 이런 얘기 하잖아. 정당정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체크앤 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견제와 균형. 그렇지 그런데, 붕당이 그래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원래 7대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당이 7이면, 관직을 갖고 있는 게 7이면, 야당이 3. 그래서 야당에서, 물론, 전국을 운영하고 정책하는 거는 다 아무래도 집권당이니까, 집권당이 하겠지만, 견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이 살아 있는 거지, 됐죠? 이렇게 체크앤 밸런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 룰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이라는 건 뭐냐? 편당적 조처라는 건 뭐냐? 편당적 조처의 조처의 결과가 한국이거든요. 이제부터는 10대 빵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인을 집권시키면 서인 전체 남인 싸고 어기고 그다음에 남인 집권시킬 때는 남인 전체, 됐죠? 서인 싸고 어기고자 이렇게 뭐라고요? 환국, 환국, 환국 이러면서 붕당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현종 시기에 남인이 집권하고 있다가 현종이 중단그잖아그리고 숙종 왕이 오르지. 그러니까 숙종 초기에는 남인 정권인 거야. 그런데 남인을 싹 몰아내고 서인을 집권시키는 게 경신왕국. 그리고 여러분 이게 환국 중에는 무조건 경신왕국이 제일 중요해요. 1680년 이게 우리나라 붕당사를 가른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붕당이 변질되는 게 언제부터야? 경신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그 다음에 기사국 때는 서인 싹 물어내고 남인. 갑술왕국 때는 다시 남인 싹 물어내고 서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나. 영모로 몰아서. 됐죠? 그래서 붕당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 경신왕국 이후에 서인도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왕에 올라요. 경종. 별로 안 중요해서 뺐습니다. 근데 경종이 왕이 오르고 나면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들이 집권을 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신임사바라는 게 터져요. 그래서 노론들이 경종을 시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경종 때 노론들이 대거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경종은 경종을 지지했던 게 소론이거든. 그래서 자, 노론들이 대거 숙청인데. 근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경종이 갑자기 죽어요. 됐죠? 이러면서 어부지리로 그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이 왕위에 올라 이 사람이 영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영조는 어 영조의 정책 그러면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18세기 탕평의 왕세 명을 숙종, 영조, 정조 얘기하는데. 진짜 탕평 우리가 말하는 가장 탕평 탕평 이 얘기를 그냥 입에 붙이고 살았던 사람이 무조건 영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탕평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탕평과 관계된 사람이 세 명인데 아, 아예 직위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음식도 만드는 거 알아? 당신도 그부패 가면 먹는 거 있잖아. 야채 이렇게 막 이렇게 탕평채라고 몰라? 부패? 아, 부패 싫어해? 그래서 그렇지 부패 가면 막 과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탕평채도 영조가 만든 거야. 그래서 야, 야, 야. 내가 다 섞었다. 어? 다 섞었다.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맛있지? 맛있지? 우리 다 섞여 섞고 가자. 같이 섞여서. 이게, 이게 이게 영조예요. 됐죠? 그래서 영조의 탕평은 왈론 탕평, 부드러운 탕평이에요. 그래서 왈론 탕평의 가장 키워드는 시비를 논하면 안 돼요. 시비를 논하지 않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야. 아, 당신도 맞고요. 그 이런 거지. 나좀 봐요. 당신도 맞고요. 당신도 맞아요.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 갈등을 화해시키고 다 같이 가자 하는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면 안 돼, 돼? 싸움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야, 됐죠? 여기도 잘못 있고 여기서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도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다 우리 좋은 사람들이자. 우리가 짐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자. 그리고 토닥토닥하고다 데려가야 돼, 됐죠 이게 영조의완련 당평이에요. 부드러운 당평. 됐죠? 자, 그다음에 그의 손자. 그의 아들은 여러분 뒤주 속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는 뭐최의 사태가 터지고 그의 사실은 손자죠. 응? 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직이에요. 그리고 나면 정조는 주너만 당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조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CC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밝히겠다. 그러면 럼 이게 무슨 말이야? 반드시 뭐가 생기겠어. 최종적으로 잘못한, 무언가 잘못한 걸 정식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게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게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해야지. 이해됐죠? 이건 끝장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노만 탕평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정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 그 나중에 이거 뒤가서 뒤가 좀더 자세할게요. 여러분 영조의 완론 탕평이라는 게 말로는 그러니까 옹건한 사람 그러니까 당신도 하고요, 당신도 하고요 너무 모난 애들만 빼고 우리 다 같이 갑시다 한데 실제로는 노론만 데리 갔거든. 그러니까 경종이 소론이 밀었던 왕이라면 영조는 노론이 밀었던 왕이야. 그래서 완련 탕평의 핵심은 탕평, 처음부터까지 탕평 얘기밖에 안 하거든. 원건하고 타협적 인사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겠다. 이게 바로 탕평파의 육성. 그래서 영조 때는 탕평파랑 정치를 해요. 근데 이 탕평파가 사실은 다 노론이야. 그냥. 그래서 이게 영조의 탕평의 한계야. 그래서 정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실제로 노소론이 나눠져 있잖아. 됐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답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대신에 만약에 정책을 발언, 발언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주장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됐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책임 정치.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거 말고 말해놓고서 나중에 난그 뜻이 아니었다. 그거 말고 책임을 어미 묻겠다고. 이게 뭐라고요? 주노만 당평, 줄런 당평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붕당간의 싸움을 노리고 정조가 국왕 중심으로 강력하게 왕권 강화를 추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어요. 진짜 딱 18세기가 끝나고 딱 19세기가 넘어가는 18세기 진짜 마지막이죠. 연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게 눈에 들어와요. 오늘날도 정조의 죽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러니까 실록의 공식 기록은 악성종기라고 돼 있는데 워낙 그 정조에 대한 암살 시도가 많았거든. 세솔신절부터. 그래서 뭐 죽음도 이상하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좀뭐 이제 소위 말하는 정조 빠들은 조선이 이때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자,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꼬마들이 왕위에 올라요. 자, 요 3대 60년간을 뭐라 그래? 정치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요런 것들이 완전히 깨진 왕의 신임으로든. 몇몇 가문들이 외척을 중심으로 해서 정척 권력을 독점하는 비정상적 정정태 세도정체가 출현됩니다. 그래서 3대 60년간 순헌철. 안동김씨, 풍행주씨, 안동김씨. 되죠? 자, 그리고 철종이 갑자기 죽으면서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왕위에 세우면서. 당시 근데 명복의 나이가 12살. 어렸거든요. 그래서 26대 국왕 고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생부였던 흥성군이 대원군으로 봉해져요. 그러면서 대원군의 개혁정책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좀 나누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왕조 500년 가장 중요한 구왕들 틀들을 제가 세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개관사 다한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수업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저좀 봐요. 일단 전체 그림 봤죠? 그럼 스테이지는 이렇게 갈 거야. 첫 번째 스테이지. 초기 똘똘한 구원들에 대한 이야기. 고래랑 비슷한 느낌이야. 성종이 나오지. 이런 묘 아무나 못 봤지. 그러면 기본적인 제도의 틀이 나왔다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얘기가 어디로 갈 거야. 두 번째 스테이지는 제도사. 중앙, 지방, 군사제도, 관리 등용제도. 그런 얘기. 됐죠? 그리고 나면 얘기가 다시 와야 되지. 그래서 성종 때 나갔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고담 얘기는 사화 됐죠. 자 그리고 고담 얘기는 외란으로 가는 건 조금 이따 갈 거고요. 자 고담 얘기는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붕당이랑 또 뭐가 좀 맞물려 있냐면 대외관계가 맞물려 있어. 그래서 외란 그다음에 명과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친명배금 호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북벌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붕당 간의 갈등이 격해지는 계속 갑니다. 예송. 그리고 환국.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가 영종조.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세도정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근현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실제로 저좀 봐요. 나중에 조선후기는 개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전후기를 나눌 때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뭐야? 외란이잖아 앞에 뭐라 그래? 조선 전기, 그래서 단원명으로는 근세,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 그래? 조선 후기, 단원명으로는 근대 태동기, 아직 근현대사는 아니고 말 그대로 태동 됐죠? 이건 조선 후기야. 그래서 이렇게 한뭐 대략 한 200년, 200몇십년 그리고 이렇게 뭐한 250년 됐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앞으로 한 200년 뒤로 한 250년 그 다음에 이제 순헌도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데 여러분 이게 근세 파트 얘기랑 근대 태동기 얘기를 지금 전체 개관을 그냥 조선왕 요백년에서 한꺼번에 다 보여드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기를 할 때는 요것만 하고 조선왕이 갈 때는 요 뒤에 거또 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얘기가 끊어져서 그냥 한꺼번에 다본 거야. 이게 가장 큰 그림이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어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초기 구강의 업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오시죠.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첫 번째 태조, 태조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 태조는 여러분 일단 도첩제만 기억합시다. 도첩제 끝. 여러분, 한양 천도, 그다음에 국호재정, 아, 이게 설명이 필요해. 그럼 태조겠지? 누구겠지? 건국자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됐고, 그 건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목욕한다 뭐 메뉴에. 도첩제. 도첩제는 가장 대표적인 억불책이야. 제가 불,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승려가 되겠대. 근데 국가가 갑자기 뭐라 라는 거야? 어, 불성을 깨달았는지 해탈했는지는 난모르겠고요 5천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 출가겠다는 사람이 어, 저돈 없는데요? 그럼 뭐라 라는 거야? 집에 가. 집에 가 됐죠?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 자 어쨌건 됐죠? 어, 좋은 태도야. 자 이게 뭐라고요? 도첩지. 예만 기억하면 돼. 자그 다음 갑니다. 정도전. 정도전이 완전 중요한 거야. 자 정도전은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은 정도전이작품이라 그랬잖아. 초기, 자 지금부터 비줄니다초기에각 문물 제도를 다 정비해요. 거기다 밑줄. 자 그리고 거기다 써 이제. 부를게요. 써, 거기 밑줄 쳤지?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공간이 있지? 공간에 다 쓰세요. 자, 도성 됐죠? 그리고 조선의 궁궐 아니 아니 그냥 궁궐 말고 그냥 아예 그냥 경복궁으로 합시다. 어차피 경복궁 건설하는 거, 경복궁 세운 거니까. 자, 이거 이게 도성이라는 건 한양 얘기하는 거야. 한양 한성부 됐죠? 다 누구 작품이야? 다 정도전의 작품이야. 그래서 도성의 사대문 있잖아요. 그 이름도 유교에서 따오는 거야. 인의의지 그래서 동대문이 흥, 인문이고 서대문이 돈, 의문이고 남대문이 숭, 래문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 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 붙여서 부르기도 해. 근데 그 지가 지맥이랑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지맥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숙정문이라고 많이 불러요. 됐죠? 사대문 다 누구야? 정도전. 그 다음에 경복궁도 정도전 조선 제1의 법궁이죠. 조선 제1의 법궁 북거리라고 불려요. 왜냐면 나중에 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북쪽에 있거든. 북거리라고도 불러. 딱 줄의 원칙에 맞춰서. 그리고 그 경복궁의 문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각이 있잖아. 정각 건물 있지? 건물들도 다 이름이 있어. 어? 경복궁 들어가면 나오는 그 정전이라고 말하는 게그 이름이 근정전이고. 그 뒤에 왕이 맨날 그 업무 보는 데가 그 아침 조회하는 데 있잖아. 그 드라마에 보면 실내에서 회의하잖아. 왕은 이렇게 계단 몇개 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고 마룻바닥 위에 대신들이 막서 있잖아요. 그렇 그런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 그거 편전. 걔는 건물 이름이 사정전이야. 그다음에 그 바로 뒤가 왕의 초소야 왕의 침소. 거기는 강녕전. 그리고 바로 뒷 건물은 중궁전. 그 중궁전에 누가 사냐면 왕후가 살아요. 그래서 왕후를 조선시대 뭐라 그러냐면 중궁전 마마. 또는 줄여서 그냥 중전남마라고 불러요. 음. 그죠 근데 그 건물들 이름 다, 정도는 다 져요. 그죠 그래서 조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가 서울 아니야? 대표성 서울이잖아요. 그죠? 조선의 상징은? 당연히 한양이지, 한성. 그죠? 신라의 상징은? 경주인 거고, 백제상징은? 부여인 거고, 고려의 상징은 개성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조선의 건국자 정도전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저서. 자, 정도전 그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재상 중심의 정치, 밑줄. 그렇죠? 딱 정도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야. 자, 대표적인 저서. 자, 불시 잡변. 부처에 대한 비판이에요. 억불 책을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조선 경국전. 요건 법전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법전 만들어 오라 그러거든. 그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제일 먼저 만들어 와. 이게 조선 경국전이야. 근데 채택은 안 해. 자, 그다음에 경제 문감. 이런 저서들자 그리고 결국은 정도전은 이방원과의 갈등 속에서 1차 왕자의 난에서 제거됩니다. 되죠? 자그 다음. 그리고 이제 허수아비로 저좀 보세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누가 뭐래도 사실은 이성계한테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은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왜냐면 이성계가 이게 나중에 관계가 악화돼서 그런데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제 북쪽 사람이잖아요 함경도 함흥 사람 거기다가 그 조상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성계가 실제로 이게 정통성 논란에 계속 휘말리는 거야 여러분 보면 세종 때 후민정음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후민정음으로 테스트를 했던 게 뭐야 구구션의 배우지 해동, 용룡이, 나라샵. 어? 이 반응 뭐지? 아, 국어는 선택과목 아니야?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 엘시 고특고 여름만 하니, 어? 용벼청가. 계신 거죠? 계세요? 용벼청가? 오케이, 좋아. 아, 그래서 나는 국어를 덜 하고 한국사에더 집중하겠다. 좋은 태도야. 자 계속. 그 용병 참가가 뭐냐면 이성계 조상들에 대한 얘기잖아. 위에 위에 육대조부터 오잖아. 뭐 환조니 뭐니 해갖고 왜냐면 이게 정통성 논란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조상이 원나라에 귀화했었거든. 그러다 나중에 이성계 아버지가 이자춘 아니야. 이자춘이 공민왕을 믿고 쌍성총감부 유인우가 쌍성총감부 갖다 때릴 때 이자춘이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자춘 이성계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제 고려 조정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저 북쪽 놈 아니야? 저 원나라 놈 아니야? 이런 사실은 그 논란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용병청가라는 게 그걸 보여 주는 거야. 아.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이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 그 논란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성계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고요. 어. 근데 이성계 아들들 있잖아. 뭐방간이방간인이 어? 다 무인들이거든. 자기도 무인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성계는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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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그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고의 무인. 1대1로 붙었을 때 한국 하면 이렇게 막게 거론되는 몇 명의 후보들이 있어요. 내가 고려 시대할때척중경할때고 그 얘기 살짝 한적 없나? 척중경 같은 무인들 1대1로는 뭐 진짜 기록을 보면 상대가 없었을 것 같은. 근데 그런 이제 학에 유명한 무인들이 있는데 그 무력 대빵그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성계예요. 여러분 이성계도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무력 전투력 그할때아 진짜인데 그때 후보 중에 하나 언론설명 정말 명궁이잖아요. 고맙게요. 그러니까 뭐 무예는 당대 최고의 무인했지 몰라도. 사실은 뭐 원나라 놈이다 북방이다 그 다음에 정말 알도 못, 뭐 어디 뭐 듣보자 지방 아니야 지방 지방 출신에 그 컴플렉스가 있거든 근데 다섯째 아들 여러분 이방원은 무인이 아니에요 무인 출신이 다섯째 아들 이방원만 학자야 그리고 고려 과거시험에 급제했다고 그러면 과거심의 국장 우리 제도사가 말 건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똑같아. 그 합격증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공무원 합격증은 안 그래요. 근데 이때는 합격증을 붉은 종이에 합격이라고 써서 줬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홍패라 그랬어요. 홍패. 합격증. 그게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된 거죠. 과거심 합격했으니까. 근데 이성계가 그걸 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성계가 맨날 그, 너무 잔치하면 티 나잖아. 응? 그러니까 사람들을 집에다 초대해서 맨날 식사대접 하는 거야.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불러서 식사대접 할때 있잖아. 그 옆에다 항상 홍패를 놔뒀대. 붉은 종이에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 그게 붉은 종이가 방바닥에 있으면 얼마나 잘 보이겠니? 그치? 근데 삼대 다 들은 얘기가 있잖아. 그럼 와서 다한 번씩 하는 거야. 어우, 장군께서 어찌 그리 좋으시겠어요? 어? 이번에 그 아드님이 서울대 가셨다면서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성계가 이제 허허허 이거 한번 하는 거죠. 뭐다 가는 서울대를 가지고 그래. 드시게. 뭐 이거 하는 거야. 매일매일 파리 매일 집에서 하는 거야. 이성계가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뭐위화도회군이라든가 많이 이제 할때뭐 아들 이방원이 따라가긴 하는데 실제로 맨날 전투하고 그러는 건 형들이에요. 형들이 이제 무인의 기질이 강하고 물론 워낙 무인 집에서 잘하다 보니까 이방원도 칼 쓰고 기본적으로 활뭐잘 쏘고 했는데 뭐 형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방원만 공부를 좀 하나들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는 정말 이 아들이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성계가 그 결정장애가 좀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소용이 많이 부족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최고의 장소, 최고의 무력, 엄청난 터프가이죠. 그런데 확 결정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마다 굉장히 냉정한 이방원이 나서서 소위 말해서 아버지 뒤치다거리 한 거예요. 그 정몽주 문제도 해결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과전법 실시하고 그러면 경제 기득권 인정했잖아. 그럼 내려라. 세배로 갈아탄다. 더 이상은 타입 없다. 그 정도 전이랑 이게 다 끝났거든. 그런데 정몽주가 뭐라 그래? 안 된다. 불가하다. 그리고 장군께서 왜 진짜 그 역적이 되려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성계 장군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마음을 돌리소서. 그래서 주변에 그런 말들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막 정몽주가 설득하잖아요. 이성계가 또. 뭐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야. 난 결정했어. 뭐 이거 안 되는 사람이야. 됐죠? 근데 그때도 결국 어떻게 이방원이 나서잖아. 사실은 정몽준은 이성규랑 오랜 지인 사이예요. 아버지 친구 아니야. 그냥 가서 뭐 하는 거야? 가서 뭐 해? 아버지 친구랑 랩 배틀하는 거지. 아이씨 오랜만이에요. 나 요즘에 준비 많이 했는데. 그러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여가잖아.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이 좀 같이 오니까 갑시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해봤어요? 아버지 친구한테. 아이씨, 아이씨 세상이다 그런거 아씨, 신발 비즈니스가 다 그런거죠. 아이씨 같이 갑시다. 해봤어요? 아버지 친구한테. 그때는 정몽중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당대 최고의 래퍼인데. 정도전이. 아니 정몽주가. 아, 정도전 벌써 넘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야 아이야 아직 연습량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네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줘. 네가 백 번을 넘게 죽여봐라. 내 몸이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그런데 라임이 죽여. 이방원이안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시네요. 그 다음으로 준비한 게 있지. 그러면서 바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선죽교에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원이랑 이성계가 완전히 틀어져요. 사실 아버지 문제를 아들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아버지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가 해결했는데,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모든 걸 그러는 거야. 말이에요. 살인자 취급을 하고 됐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1차 왕자에는 정도전 문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방언이 다 해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잠깐 상황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성계는 그 이성계는 이렇게 정척 야욕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성계가 이때 아파서 잘 몰랐거든, 1차 방자의한 때. 그래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나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생의 동지였던 정도전 남은 그 개국 공신들을 내 아들이 다 죽인 거야. 그리고 어린 동생들, 그러니까 나중에 얻은 부인이 강신데, 그 방번이 방석이까지 다 죽여. 그래서 이성계가 왕위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자리가 탐나서 너희들의 손에 형제 피를 묻혔냐? 너희들이 다 해라. 너희들이 다 해. 그리고 왕이 집어던지고, 원래 함경 함흥 사람이거든요. 함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개혁공신들 죽였지. 그리고 어린 동생도 죽였지. 아버지는 집 나갔지. 집안이 아주 박살이 났네. 그리고 이방원이 왕에 오를 수가 없는 거야. 분위기가. 옆에 책사들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 템포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원래 첫째는 방우 제일 큰 형이 방우거든요. 죽었고요. 그 둘째 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방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는 거야. 이 사람이 이대구강 정종이에요. 됐죠? 형이 먼저 하세요. 그런데 방과가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 자기 자리가 아니잖아. 이거 다이 이거 방언이가 한 건데. 근데 아닐세, 아닐세. 자네 올라야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오르셔야죠. 그랬더니 아닐세. 이 자리 내 자리가 아니야. 자네가 오래 안 해. 방언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오르시죠. 그래, 아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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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세. 그랬더니 방언이 뭐라냐면 그당해. 그랬더니 방과가 알았네. 그리고 왕이 올라. 이사람이대공 정종이에요, 됐죠? 그래서 어, 정종은 자 이제 갑니다. 자 일차 왕자는 이후에해서 방과가 유 둘째 아들이야. 정종이 즉위했다. 자 그리고 잠깐 이게 이제 한양에서 여러분 조선의 세수도 한양에서 사람들이 피를 너무 많이 울린 거야. 그래서 개경으로 잠깐 천도해요 거기다 밑줄 외우지 말고 그냥 들어만 두세요 스토리로. 그런데 개경에서 넷째 방간이랑 그 다음에 방원사에서 한 번도 왕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 이게 이차 왕자의 난이야.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정종이 보시게 왕할 사람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 자꾸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나. 더 이상은 거절하지 마시게. 그러면서 왕위를 계승해요. 그랬더니 태종이 못 이기는 척 왕위에 오릅니다. 됐죠? 그래서 계성에서 태종은 지위한 거야. 그 끝에 써봐. 그 끝에 안써 있어 안써 있어 쓰고 갈게요 써봐요 태종 개성에서 즉위 그래서 개성 개창구 그러니까 수창궁에서 왕이 올라요 여러분 그 이성계는 개성에서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왕이 오르고 이제 조선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니까 근데 태종도 개성에서 즉위합니다 됐죠? 그 태종으로 갑니다 이제 자 이제 완전 중요한 태종 자 태종 그러면 왕권 강화의 아이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여기 15세기에서는 문제축이 저좀 봐요. 문제축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태종 세종이야 됐죠? 태종 세종이고 특히 출제율 1위는 무조건 세종이고 세종계 짝꿍은 태종 그리고 하나 더 의외로 시험에 좀 나오는 사람이 세조야 그리고 의외로 잘안 나오는 사람이 성종이야 됐죠? 성종도 뭐 정말 오답원으로잘 나와. 그 성종이 되게 원래 되게 중요한 명운데 그 요즘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요렇게가 1 2 3이에요. 됐죠? 굳이 따지면 여기는 4위로 밀리는 거지. 15세기에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조선 초기 국왕들 태종, 세종의 업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쉴때가된거 같아요. 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음.